자, 새벽 5시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백한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 친구가 했던 게임이죠. 7개의 괴담을 풀어내는 학교 탈출 게임 세븐즈 미스터리. 7개의 괴담이죠. 아, BGM 싫다. BGM이 싫다. 자, 이거 진행하기 전에 잠깐 대항해 아니 뭐냐 대항해 시대란다 투입을 들어가서 지금 이거 설정을 제가 바꿔놨거든요. 바꿔놓은 것 때문에 잠깐 설정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떠야 되는데 지금 후원 설정을 지금 방금 실수로 뭐 잘못 눌러가지고 이거 지워버렸어요. 솔직히 공포축구로 특성상 여러분들이 무섭진 않을 거예요. 저는 뭐 무서울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딱히 무섭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만에 하는 공포축구로라 주의를 기울이고 숫자를 기억하며 나가는 도중 마주한 것을 묵살하지 마라. 간만에 하는 공포축구로라 감이 많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식해 주세요. 소리만 무서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갑툭튀 같은 거는 뭐 나만 놀랄 것 같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엔딩을 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엔딩을 볼 겁니다. 북쪽에 있는 학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그 학교는 저주를 받았대.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 그래서 그곳의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어. 매일매일 새로운 신체가 그 학교에서 발견된대. 가장 최근의 피해자는 전 학생이었어. 헐! 네. 13번째 괴담. 후도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뭐야, 이거 감동 실화야? 그때 이 캐릭터죠. 아, 일단은 화면이 굉장히 어둡네요. 제가 되게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BGM이 너무 커. 난 무서운 거라던가, 갑툭튀가 정말 싫네. 자, 캐릭터 속도도 있네요. 달리기로 바꿔놓을게요. 이게 달리는 거야? 어? 왜 이리 오래 걸린 거야? 마이? 아, 미가 아니라 마이야? 이름이 마인가?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잊었어? 상. 아, 미안. 아, 손전등 가져오느라. 그렇잖아. 매일 이렇게 수위 아저씨처럼 나오다 보면 가끔 둔일 수도 있거든. 지각대장. 되게 간만에 듣는 말이네, 지각대장. 자, 빨리 가자. 지난번처럼 되기 싫어. 지난번? 뭐지? 먼저 갈래. 넌 너무 느려 터졌어. 같이 가! 날 버리지 마! 같이 가! 아이, 저 잔소리 할망구. 뭐야. 여자였어? 여자였어? 아, 죄송합니다. 진행할게요. 보통 저렇게 먼저 들어가는 여자친구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뒷담 까기 전에 내 귀에 안 들리게끔 해줄래? 뒷담 까기 전에. 자, 일단 게임 특성상 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바로 찌끄루 게임이죠. 일단 화면이 어두운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픽이 포켓몬인데 RPG 만들기라는 걸로 한 겁니다. 여기 뭔가 있어. 뭐가 있는데? 어이, 깜짝이야. 저장이구나.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을 박력 넘치게 한대. 보통 창문, 이런 창문 같은데 클릭을 하면 귀신이 나오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안 나와요. 다행이네요. 자, 문이 있네요. 잠겨 있어. 10A, 어이!
그 학생이 움직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애는 반신반의했다. 전등이 정말로 깜빡였는지 아니면 단지 어두컴컴한 분위기 때문에 착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도끼도끼 스르나? 뭐야, 집안전으로 움직이는데? 트리건가? 어, 풀렸다. 잠겨있다. 자, 일단은 화면이 어둡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류의 게임이죠. 그리고 손 젓는 건 왜 이렇게 범위가 얇냐? 오, 깜짝이야, 뭐야. 보통 손 젓는 건 좀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습니까? 되게 좁네요. What the fuck? 그때 손전등의 배터리가 나갔다. 배터리만 나간 게 아닌 것 같은데? 손전등 켜져 있잖아. 뭐야, 나갔어. 바로 그 후 뭐 나올 것 같아! 잠깐만, 잠깐만, 마음의 준비. 됐어. 쨍그랑. 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생각이 스쳐나갔지? 마이의 장난인 게 분명해. 그래, 이건 지금 마이가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게 분명해. 마이가 내일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유리 깬 것 때문에 혼날지라도 날 놀리기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장난일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학생은 10시 교실로 가서 범인을 잡기로 했다. 난 전학생, 손전등도 없는 전학생, 열쇠가 필요해. What the fuck? 뭐 나오진 않겠지? 자, 세이브 세이브. 10시 교실 열쇠. 오케이, 역시 적을 줄 알았어. 자, 보통 아이템 하나 얻고 나서는 바로 무슨 일이 생기거든요? 다행히 없네요, 그런 거. 교실 상태가 왜 있다고야? 요즘 뭔 교실이래? 들어오면 바로 열려 있어야지. 넓게. 자, 뭔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아이템이 있네요. 배터리. 아, 배터리가 있네. 다행이다. 조또 맞대. 문이 잠겨 있었어. 그래, 누가 안에 있으면 문이 잠겨 있을 수가 없지. 그럼 장난치는 게 미아가 아니잖아. 마이가 아니잖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는 공포를 이겨낼 수 없었다.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 잠시 뒤 무언가 자신을 거기로 이끌었는지 기억을 해냈다. 쨍그랑 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였다. 쨍그랑. 그는 더 가까이 살금살금 기어갔다. 기어갔다고? 왜? 살금살금 자, 뭐가 나올 겁니다. 돌? 아, 뭐야.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무서워. 잠깐만, 화면 뭐야. 눈을 왜 그렇게 떠? 아니 잠깐만요. 나 잠깐만, 심장에 무리가 갈 것 같으니까 잠깐 좀 진정 좀 하고 갈게요. 방금 두근거리는 게 좀 느껴졌거든? 내 심장이. 진행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재미없는 게임 하고 있어? 어, 형 들어가. 창문 뒤에 누가 있어.
하나님 새가슴. 깜짝이야. 마이를 찾아야 돼. 겁이 질렸기 때문인지 다른 뭔가 때문인지는 몰라. 하지만 그는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듯이 서둘러 뛰어갔다. 와, 문이 잠겨 있는 거 아니오? 어, 아니야.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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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다 저장. 마이, 마이 어디니 마이? 와! 깜짝이야 씨. 그리고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또 정말로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비명소리가 그 학생을 겁에 질리게 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어둠 속으로 계속 걸어갔다. 공포에 사로잡혔음에도 말이지. 그렇지, 가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잖아. 안 돼, 진행은. 오이, 깜짝이야! 망할 쥐새끼들. 학교 좀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종이다. 알파벳 같아. 왜 여기 있는 거지? A, B, C, D, E. 계단이다.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그 애랑 여기서 한 칸 한 칸 세면서 놀았을 때 기억이 나네. 야, 연애질 했네 이거. 부럽다. 한 칸 한 칸. 하지만 그엔 더 이상 여기 없어.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리고 그때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그건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지. 뭐지? 언제 이 계단을 만든 거지? 말도 안 돼. 그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친구를 찾아다녔다. 뭔데? 하지만 가장 최악의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일을 대충 예상해보자면 친구가 죽었다는 거 아닐까요? 이미 친구가 죽어있고 나는 그 시체를 발견하고 굉장히 놀란 마음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고 그 귀신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위기에 처한다 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분위기 그만 깰게요. 사실 무서워서 그래요. 그가 13번째 계단을 밟고 지나간 직후에 후에 뭐 불이 켜졌어. 안심이네. 발전실에 뭔가 사소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 친구는 마이는 집에 돌아간 것 같네. 자정이 되기 전에 나도 집에 가야지. 바본가? 잠깐만. 아,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어? 일어났는데 방송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시부터 했어요. 아, 2시부터 했어요.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비명소리 때문에 내려와서 놀라가지고 놀란 마음에 마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마이는 집으로 돌아간 것 같네? 자정이 되기 전에 나도 집으로 가야지. 바본가? 아, 얘도 쫄았네. 쫄았어. 지금 나처럼 쫄았네. 지금 쫄아가지고 마이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난 집에 가야겠다 이거야 지금. 여자친구가 어떻게 되든. 야, 이거 이해한다. 나도 같은 마음이다.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야겠어! 어? 잠깐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야. 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그리고 제 예상입니다. 문 앞으로 가면 정문은 잠겨있을 것입니다. 그냥 안 나가지네요. 뭐야, 온 김에 세이브합시다. 끼익.
그나마 저 공포게임 중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쭈꾸루 게임인데, 왜냐면은 쭈꾸루 게임은 아무리 무서워도 2D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이쪽으로 진행하는 것 같죠. 와이 깜짝이야. 마이 My is die. My die. 세상에. 그 후로 어떻게 됐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난 그도 죽고 말았을 거라 생각한다. 오카시이나. 네 이야기는 뭔가 네가 아는 거랑 뭔가 따락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 그 학교의 음악실에 대한 건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딘지 몰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말하는 게 다르거든. 하지만 이 여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두가 떨게 되지. 그때 그 여자애는 그 학교 복도에 홀로 걷고 있었어. 2장 음악실에서. 학교 괴담이네 이거. 안 주무셨네요. 예. 아 진짜 완전 거북이 있네. 아 진짜 거북이 같으니. 그녀가 음악실을 지나고 있을 때 피아노가 갑자기 연주를 시작했어. 어 평화로워. 백한양은 지금 뭔가 부금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지만 쫄리니까 그냥 하기로 했어. 좋아, 훨씬 낫군. 이상한 건 없는 듯이 보였어. 적막만이 감돌고 있었지. 그녀는 뒤돌아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있겠죠. 잠겨있었어. 그럴 것 같았어. 그리고 다시 적막만이 감돌았어. 음악실은 낮에는 시끄럽고 활기차지만 밤만 되면 정말 조용했으니까. 잠시 후 그곳은 비바다로 변해버렸어. 여자애는 당황했어. 시작됐어. 상을 찾아서 여기서 나가야 해. 열리지 않아. 부셔보려고도 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바로 그 후 끼옷 비명을 질렀다. 마치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겠지. 하지만 점점 더 어둑해져만 갈 뿐이었다. 어둑. 그리고 자신을 그 어둠으로부터 이끌었던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다. 몸을 떨면서 피아노로 걸어갔다. 싫은데 싫은데 피아노 안 갈 건데. 촛불? 왜 안 먹니, 촛불?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 뭔 소리야, 뒤에 뭐 있잖아! 그 여자애는 실망했다. 그리고 문으로 돌아가 다 괜찮을 거라며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다. 공포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에서 뒤를 도는 순간 귀신이 나옵니다. 얼굴만 튀어나오죠. 아마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제작자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잠깐 생각해봅니다. 깟! 오 뭐야. 헐. 어? 하늘에서 책이? 공책? 벽에 밧줄 사다리가 있었어? 아까 왜 못 봤지? 난 봤는데 저기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무 어두워. 먼저 빛을 밝힐 걸 찾아야겠어. 촛불? 어우 너무 어두운데? 뭐 있어?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안 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안 돼. 저기요? 안 돼. 안 돼.
뭐가? 너 왜 그래? 모든 게 점점 더 이상해져 갔어. 그 여자애는 겁에 질렸지. 그 낯선 학생은 미친 듯이 웃었고 그녀는 겁에 질리기 시작했어. 그 여자애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종잡을 수 없었지. 무시오. 그리고 넋을 잃고는 머릿속에 든 생각은 그저 뛰어야 한다는 것 뿐이었어. 어디로? 이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길 바라면서. 악격!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락에 나있던 구멍에서 떨어졌어. 누군가 그녀가 떨어질 때 거기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해. 그녀가 죽는 걸 보았던 사람이. 마이! 그렇게 상은 마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가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몰랐었어. 그 학교에 관한 모든 게 너무 수상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절대 알아낼 수 없을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여자를 봤을 때 미쳐버린 거야? 나도 잘 몰라. 얘 아냐? 하지만 그에 관한 이야기도 그리 밝은 얘기는 아닌 것만은 분명해. 화학실 일곱 개의 미스터리. 학교 괴담 일곱 개네요. 로이? 나 타락했나봐. 로리로 보였어. 왜 이리 오래 걸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지? 편지? 위험한 화학을 위해 필요한 재료. 아마. 무시오? 장난질인가? 사쿠라요? 어이가 없네. What the fuck? 뭐였지? 플라스크. 하지만 이게 왜? 그냥 걱정이겠지? 일단은 불을 켜야 될 것 같아. 촛불은 으시시하니까. 이게 뭐냐, 그 촛불이라는 게요. 이제 평소엔 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속이니. 뭐야? 안 켜져? 딸깍딸깍. 아, 진짜 학교 쓰레기네. 진짜 매달 학생들이 많이 전학 가는 것도 당연하네. 하지만 너는 전학을 가지 못할 거야. 왜냐면 여기서 죽게 될 테니까. 뭐야? 아, 나 진짜. 아, 애들 찾아야겠다. 이렇게 혼자 있는 거 너무 무서워. 아, 난 여기서 진행하는 게 너무 무서운데. 자, 이제 문이 안 열리겠죠? 왜 갑자기? 아, 놀랐잖아. 그러지 마. 듣고 있어? 왜 조용해? 딴 애들은 교장에 숨겨놓은 돈. 도둑놈이었어. 도둑이었어? 세상에. 학생인 줄 알았는데. 야, 뭔 짓이여? 왜 그려? 칼을 가지고 있어? 왜 그려? 야, 왜? 획득 칼. 공격하려면 A버튼을 누르세요. 뭐야, 왜 나만 당해? A버튼이 뭔데? 뭐하냐? 미친, 이거 트리거야. 이거 트리거야. 이거 바보잖아, 이거. 여기 유리병을 못 지나가. 뭔 일이요? 다른 애들을 찾아야 해요. 장난치고 너무 심하잖아. 피가 있어? 피자국 그리고 피자국 문이 잠겨있어. 보통 이런데 이제 팔을 짚고 가죠. 저 마찬가지로 팔을 짚고 가겠습니다. 벽에 붙어서. 여기 식당이잖아. 저기 민 같은데? 다른 애들 어딨지? 어이 민!
민! 민! 죽어, 이 새끼야. 어. 왜 그리워? 왜? 어, 뭐야? 얘도 때려. 야, 이러지 마, 민! 민! 우리 좋았잖아, 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 이거 메인 화면 바뀌었어. 어쩌다 이제 이래 댕겨. 식당 아니오. 젠 민이고 날 공격할 거야. 난 알 수 있어. 움직이는 순간 바로 저 녀석의 공격은 시작된다. 트리벌 이용해주지. 민도 어두워.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빛을 밝힐 게 필요해. 빛이 있어야 돼. 빛. 라이트 오브 세이비어. 젠장. 빛을 내. 싫어. 이런 데서 죽기 싫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찰은 일어나서 마피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야? 타버렸어. 왜 이렇게 끔찍하게 된 거야? 왜 다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유리가 깨진 소리가 났다. 이게 모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야? 포기하면 안 돼. 난 살아야 돼. 난 전부 죽여버려야 해. 아니야. 나는 모두를 다 죽여버려야 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다 죽여버려야 해. 죽여버려야 해. 모두를 죽여버려야 해. 어, 내려가는 길이다. 유리가 깨진 소리가 여기서 났어. 누가 창문 뒤에 있어. 잘 안 보여. 뭐지? 뭐가 있었어? 아닌가? 잘못 생각했나? 귀신인가? 이제 이런 거 싫어. 더 이상은 네이버 버섯이다. 돌인가? 괜찮아, 난 칼 있어. 뭐야, 저장을 할 정도면 여기 뭐 나온다는 얘긴데? 아니, 너는! 잡았습니다. 멍청한 자식. 트리거를 이용하면 쉽게 깰 수 있죠. 아이고! 컨트롤 바로 써야 돼. 오, 메인화면 자꾸 바뀌어. 오, 잘 만들었다 게임. 자, 컨트롤로 잡읍시다. 컨트롤. 뒤돌면 안 돼. 뒤를 돌 때 잘 돌아야 돼. 이게 생각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충분히 할 수 있어. 자, 찍고 돌고. 찍고. 좋아, 한 놈. 자,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어요. 괜찮아요, 컨트롤 잡으면 돼요. 자, 저기 막혔죠? 자, 두 놈. 자, H컨인가요? 아니요, P컨이에요. 홀컨이 아니라 P컨입니다. 다 죽어야 돼. 난 죽기 싫으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해. 저장을 하고 너희를 컨트롤로. 아, 살려주세요.
컨트롤러 죽여주겠어. 너희를 전부 다 죽어야 해. 이제 다 죽었을 거야. 문이 열린다고? 말도 안 돼. 누가 아직 살아있단 거야? 안 돼. 이걸 다 포기해선 안 돼. 죽여야만 해. 누군가 날 향해 다가오고 있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결국 그 뭐야 이게. 아 슈발꿈? 저 도마테 내가 왜 칼을. 꿈이었을 리가 없어. 묻어야 해. 누가 봐선 안 돼. 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넌 죽었다고. 죽어. 넌 죽었다고. 그럴 리 없어. 칼은? 아니야, 칼은 내 손에 있을 거야. 칼이 없어! 뭐야? 만, 뭐야 이게? 안 돼. 안 돼야! 그건 현실이야. 물러나. 내가 너네를 다 죽였다고. 내가 너네를 다 죽였단 말이야. 미쳤냐? 날 때려? 왜? 왜, 로이. 그렇게 나는 위로 도망을 갔다. 여기서 한 소녀를 만나지. 아니야. 이따가 더 보고 싶지 않아! 이 사라졌어. 이제 괜찮을 거야. 지쳤어. 왜? 대체 왜? 발소리? 뭔가 오고 있어. 안 돼. 안 돼야. 안 돼야. 이렇게 된 거구만. 얘가 놀라서 도망가는 바람에 쟤도 놀라서 달리다가 떨어져 죽었죠. 모르겠어. 어디서 그 저주가 생긴 거지? 그리고 왜 사람들을 해치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될 거야. 너지! 네가 범인이구나! 사장, 도서관, 비밀이 밝혀지는 곳. 자, 여기서 아마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설명충 등판하면서 이 게임의 이제 메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투안. 여기 두고 갔을 텐데. 어디 있는 거지? 아, 이제 공청마저 엄청하는 거냐? 왕따인가 봐요. 아, 뭐 됐어. 내일 찾아보지 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나 보네. 문이 닫혔어. 사실이었나 보군. 저주와 같이 여기에 갇힌 건가? 얘 어떻게 알고 있대 이걸? 내 공책. 8월에 전학 온 학생들. 남. 청. 텅. 트렁.
마이 오크 아 콰 콰 콰 퓨 뭐 이렇게 어려워 이름이 정전? 이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매달 전학을 가고 있어. 이건 마치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폼 잡고 앉았네. 재밌네. 내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중2병인가 봐요. 책 선반에 이 학교의 역사에 관한 실마리가 있길 바라보지. 하지만 먼저 빛을 밝힐 도구가 필요해. 선생님들의 책이야. 오 잠깐만 야 그림 잡아봐. 와우 와우 그림 잡아. 와우 오 리얼리티 봐. 와우 보통 이런 거는 마지막 책장에 있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는 이런 책장에 있거든요. 혼자 빨라지게 있는 거. 대수학 11 화학 11 문학 11 만화책도 섞여있네. 고학년들이 놓아둔 걸까? 별다른 점은 없네. 보통 끝자락에 있습니다. 여긴 없어. 보통 중간에 있습니다. 뭐야 떨어졌어. 오래된 공책이야. 꼭 필요할 때 뭔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으시시한 상황 아닌가? 좋아 난 읽어주지. 오래된 공책을 획득했다. 악필이라 읽기가 어렵네. 하지만 뭔가 있어. 지도야. 보물지도? 도서관에서 한 명. 음악실에 세 명. 죽이는 횟수 아니야 이거? 화장실에 두 명? 난 저주 때문에 죽게 될 테니 이런 사소한 게임은 아무지. 야 왜 이렇게 담담해? 어쨌든 나는 저주 때문에 죽게 될 테니 이런 사소한 게임은 뭐 아 어차피 나 죽을 건데 뭐 유용한 정보 찾을 수 있겠지? 일단 시작해볼까? 도서관에 있네. 좋아 이 공책에서 이 페이지를 찢어가야지. 찌익. 촛불을 들고 의심스러운 곳으로 이동하세요. 촛불 아래에서 빛나는 뭔가가 보인다면 집으십시오. 메뉴를 열고 아이템 항목을 선택하세요. 미니맵을 열려면 지도를 사용하세요. 좋아요. 세이브하고 아마 저기 끝에 있을 겁니다. 여기요. 러프 열쇠네. 이거 뭐 아직 안 열어도 되는 것 같네요. 로프랑 열쇠를 획득했다. 아직 뭐 딱히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이 열렸다. 좋아. 가자! 근데 얘네는 이 시간에 왜 학교에 온 걸까? 여기가 도서실이었고 별다른 건 없네요. 두 번째 보물을 먼저 찾아야 해. 지도. 자, 두 번째 보물은 화장실. 여기 있겠죠? 일단 여자 화장실부터 가볼까? 별다른 아이템은 없군요. 반대쪽 화장실로 가보죠. 찾았다. 달력이야. 2012년 12월. 좋아 이게 뭐지? 정말 쉽군. 난 어차피 곧 죽을 놈이니까 괜찮아.
지도를 되게 박력있게 하네.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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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다가 챙그랑 전구가 깨졌어. 저주의 탓인가봐. 난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자 뭐야 이거 사륜 아니네. 밑으로 내려가서 우측인가? 여기 아니죠? 자 그림이 전부 다 사륜 아니네요. 창그랑 무효. 13번째 날 1학기 학교에 의욕이 부족하다. 2학기 롱이 교사를 무시한다. 3학기 학급에 자발적인 정신이 부족하다. 선생님 공책인가? 이걸 왜 여기 놔뒀지? 잠깐 지도에 따르면 네 번째 보물은 여기서 가까워. 학교 건물 바로 바깥이야. 시간 아끼려면 그거부터 찾아야겠어. 4번째 그리고 이 판단 때문에 나는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나는 죽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박지! 뭐지? 팅커벨인가? 어? 트리건가봐. 지멋대로 움직이네. 뭐야 이거. 뭔 트리거야 이거. 뭐지? 아 너희 까마귀였니? 꼬꼬꼬꼬꼬꼬꼬꼬꼬. 깍깍깍깍깍. 땅굴 두 개. 돌. 바위. 하지만 여긴 아무것도 없어. 밑으로 내려가 봐야겠어. 여기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자, 시작됐군. 모든 저주의 시작. 징그랑. 뭐였지? 집중하자. 흐트러지면 안 돼. 어차피 난 죽을 거니까 상관없지만 흐트러지면 안 돼. 지도엔 여기 보물이 있다고 표시돼 있어. 하지만 보물이 없잖아. 이상하네. 아니면 방에 숨겨져 있나? 오! 그래 이걸로 깨자. 이놈이 주범이네. 이놈 새끼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어. 이 쓰레기 새끼. 어, 펜이 있네. 아싸. 아이템 개득. 득템. 그리고 얘 때문에 수많은 애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죠. 여기로 나와서. 전부 다 얘로부터 시작했네. 원흉이네, 원흉. 다른 애들 불쌍하다. 얘만 아니었어도 살았을 텐데. 특히 그 여자애 너무 불쌍하다. 마인가? 까마귀 하나 남았네. 문이 열리네요. No. No. 사리오난 가계분신 노치즈. 설마 얘가 또 뭐 건드는 거 아뇨? 뭐지? 던트. No, don't.
안 돼. 하지 마. 아, 저 깨졌구나. 안 돼, 하지 마. 이러지 마세요. 싫어요. 뭐지? 이 어딘가에 아이템이 숨겨져 있을 거야. 어디 있는 거지? 들어왔어. 뭔가 걷다 보면 그냥 트리거가 알아서 일어나네요, 이 게임은. 직접 뒤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좋은데? 미친가? 지금 집에 돌아가긴 좀 그렇잖아. 넌 돌아갈 수 있으면 왜 안 가냐? 저주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집에 안 간다고? 좀 이상한데 얘? 변태인가? 자살희망자? 뭘까? No. Don't. 분명히 뭔가가 있어. 그 뭔가가 뭘까? 잠겨있는 문. 여기도 전부 봤는데. 여긴가? 일단 밑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도 없고, 여긴 집으로 가는 거고. 여긴 아예 못 들어가고. 여기가 아니라 위인데. 양호실? 뭔가 누워있고 하트가 그려져 있어. 그럼 여긴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가림막. 산소 호흡기? 뭐지? 내가 안 한 게 있나? 뇨. 내려가는 거 맞는데? 무엇일까? 힌트 없이 뭘까? 사료는 혼자 그림이 없는. 어, 뭐야? 헐, 한 칸 더 있었어?
지도에 따르면 여기 있어. 피아노인가? 설마 또 치는 거냐? 너냐? 얘네. 아이 뭐야. 누가 온다? 이 시간에 누가 여기 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숨어야 돼. 헐, 숨었어. 뭐야? 자, 이걸 그대로 보고 있었죠. 뭐야 이건 또. 뭐지? 도서관 돌아가야 해. 올라가지 않은 게 좋을 것 같다. 일기 같아. 돌아가자. 오, 내 촛불을 들고 갔어. 아, 그래서 촛불이 저기 있었구나. 빛낼 만한 게 있을 거야. 뒤지게 시체를? 끔찍하네. 손전등을 발견했다. 자, 이제 이 녀석의 목숨이 위험할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무슨 일인가 벌어지겠죠. BGM이 바뀌었어요. 난 알 수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돌아가는 길에 트리거가 있을 겁니다. 분명 난 놀래킬 만한 트리거가 존재할 거예요. 일단 저장하는 게 없어요, 지금. 일단 돌아가는 것만 답이야. 예,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에요. 저장할 수 있는 트리거가 없어요, 지금. 이쪽은 가고 싶지 않아. 도서관이 어디였지? 난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여기다. 도서관에 도착을 했다. 저장을 하고. 왜 공책이 떨어져 있지? 어디 첫 번째 보물은 밧줄, 다음은 달력이야. 그 다음은 일기, 마지막은 펜이고. 무슨 의미일까? 그래! 일기! 답이 있을 거야. 굿 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아침이 밝았네요. 결국, 길고 흐렸던 비가 내리고 결국 태양은 다시 떠올라 빛난다. 하지만 나의 먹먹한 나날은 이 학교와 함께 남는다. 나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우울하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간다. 목적 없는 삶, 그것은 따분할 뿐이다. 오늘은 한 여학생과 한 늙은 남성이 학교에 왔다. 한눈에도 그 둘은 부자인 아버지와 그 딸이란 걸 알 수 있었다. 아, 이게 엔딩이에요? 세븐즈 미스터리잖아. 세븐 미스터리. 전학생? 반가워. 내 이름은 우이야. 우이? 우이. 너 이 근처 사람 아니지? 핫딘? 베트남? 왜 왔어? 아, 이혼해서. 12월 5일. 전학생.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12월 9일.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서 있던 한 학생이 몸을 아래로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아래로 떨어졌다. 두 다리가 부러지고 뼈는 피부를 뚫고 나왔으며 피가 솟구쳤다. 그런 방식의 자살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초래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12월 10일 모두가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린 것 같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학교 사람들은 냉혹한 것 같다.
오늘 도서관에서 이상한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그게 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거울 뒤에 숨겨진 방을 찾았다. 제게 다른 교실의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돌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내 눈과 강하게 충돌했다. 뭐?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보이긴 했다. 그녀. 깨진 창문을 갈아 낀 것 같다. 하지만 내가 그쪽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흐릿한 그림자가 보인다. 내 눈을 이렇게 만든 게 그녀라고?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다. 또 다른 학생이 죽었다. 자신의 눈을 펜으로 뚫었다고 했다. 더 무서운 건 죽기 직전 미친 듯이 웃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 어떻게 웃어? 아직도 처음에 그 사건처럼 모두가 그 사건에 대해 무시한다. 정말로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너무 무서워 그것에 대해 언급을 안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결국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우연은 아니다. 난 우연히 발견한 비밀 방 안에 있다. 달력의 한 페이지와 알파벳이 적힌 종이 그리고 펜 하나를 탁자 위에서 찾았다. 그래서 난 학생들이 죽었던 날짜를 표기해보았다. 9, 11, 14. 이유가 있어. 이 모든 게 일어난 거라고 생각한다.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당황한 상태로 교실로 달려갔다. 또 다른 죽음? 아니, 이번엔 한 명이 아니야. 숫자가 늘었다. 세 명이 뒤졌어. 오, 툭툭 떨어지는 거 봐, 피. 내 머릿속에 미친 생각이 들었다. 9, 11, 14, 15. 비밀방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학교에서 밤은 무척 조용히 흘러간다. 이상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침묵 속에서. 하지만 그 침묵보다 더 이상한 건 내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다. 전학생 우이가 비밀의 방 문 앞에 서 있다. 나는 그리고 나서 거울을 열었고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이제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다. 그 모든 불행은 그녀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가 이 학교에 왔을 때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난 내 일기를 쓸 때 사용하는 책상 맞은편의 옷장 속으로 들어갔다.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두 가지의 감정이 내 안에서 서로 엉켜가고 있었다. 내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사라지고 해가 떠올라 있었다. 잠을 자고 일어났다. 또 다른 죽음이 있었다. 12월 23일. 23일. 그녀가 모두를 죽였다고 생각한다. 왜 아무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는 걸까? 왜 나 혼자서만? 9, 11, 14, 15, 22. 12월 24일. 이제 난 도서관에 있다. 다른 학급의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전학을 가버렸다. 학교는 어둡고 음침해졌다. 나 또한 여기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 하지만 그때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더 이상 그 학교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시체로 가득했던 학교에서 나온 건 정말 다행이었어. 하지만 슬프기도 하다.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을 테니까. 오늘 밤 난 그 학교에 돌아가 내가 저지른 죄와 함께 저주와 관련된 모든 걸 두고 올 것이다. 그 귀신이 나오는 곳과 관련된 어떤 것도 가지고 싶지 않다. 비밀방에서 가져나왔다는 걸 모든 걸 결국 발견되지 못할 곳에 숨길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과 달리 아직도 난 누군가가 이 모든 걸 발견해줬으면 한다. 지금으로선 상당히 위험하지만 내 바람이 실현된다면 기꺼이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린, 안녕. 악몽 같은 나날이여. 이제 끝이요? 제6장. 무효, 이제 끝이요? 그래서 일기에 언급된 여자애가 모든 일의 원흉이라 이거지? 그럼 원인도 걔인가? 비밀의 마지막 방에 가면은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가봐야겠다. 왜 이렇게 용기가 100배지 얘는? 어차피 죽을 걸 알아서 그런가?
뭐 어차피 난 저주 때문에 죽게 될 텐데 뭐. 문이 또 잠겼어. 열쇠 사용한다. 뭐야 이거? 헐. 잣댐. 문을 두드리고 있어. 나랑께 문 좀 열어보란께. 굿모닝. 자 이제 손전등도 꺼지겠지? 안녕? 내가 그 귀신이야. 헤헤. 환영해 전 학생. 뭐지 바본가? 뭐요 사쿠라요? 뭐요 이게 좋지 않아. 빨리 이 게임을 끝내야 돼. 잠깐만 게임? 지금 이걸 게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물을 가져가야겠어. 유용할 거야. 일기에 숨겨진 방이 거울 뒤에 숨어 있다 그랬어. 화살표? 따라오라는 건가? 좋아. 오라니까 갑시다. 연출부소. 여자의 장난인가? 다른 사람이. 내가 시작했던 거니까 내가 끝내야 돼. 맞아, 너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네가 끝내야 돼. 아래로. 뭐요? 여긴 창고여야 되는데? 교실이요. 아, 내 눈! 뭐지? 방금 내 눈이 아파. 보건실 내 눈 아파. 뭐야 이거? 그림이 울고 피눈물을 흘리는 여자애로 바뀌었네요. 살은 안에서 내 눈이 아파. 보건실 아 봐라. 아 졸라 아프네 씨. 아이고 돼지겄다. 보급약 세트를 획득했다. 여기서 사용한다랑 여기서 사용하고 싶지 않아가 나오네요. 사용한다 한번 해볼까? 자, 여기서 사용한다. 말짱해졌다. 뭐지? 눈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 이건 정말 이상해. 어? 누구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뭐야? 하트. 세상에. 얘 걔 아니야? 언제 깨났니? 아니구나. 의식이 없었거든. 눈이 뭔 일이죠 이게? 학생이 너를 데려왔어.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말이야, 난 환자들이랑만 친하거든. 히히. 그 애가 10A의 상이라는 친구를 데려오달라고 얘기해줬어. 바빠 보였어.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어딨지? 학급 임원, 인원들이 다 살아있네요. 네가 날 내안구실로 데려다줬니? 쓰러져 있던 것밖에 못 봤다고? 저주에 관한 거야. 이곳에서 어젯밤에 이상한 걸 봤지? 뭐? 환영을 본 거야. 환영? 이상현상은 전부 환영이야. 평범한 환영은 아니지. 귀신이 나오는 환영이야. 네가 거기에 걸려들고 만 거지. 또 다른 환영에게 죽지 않는다면 오늘 밤 12시가 될 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죽고 말 거야. 우리 운 좋게도 서로의 환영 속에서 죽었어. 헐 미친. 뒤진 게 아니었어? 설마 응급약을 응급약 세트로 잡고 피가 나오는 눈을 치료하고 했을 때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변했어. 넌 스스로 환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야? 그게 뭔데? 아마 그것도 환영의 일부였을 거야. 널 쫓아왔던 그 존재도. 어떻게 그걸 알고 있지? 그냥 그럴 거라 생각해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난 전학을 가야 할 것 같아. 이 학교 이상한 현상들 버틸 수 없어. 근데 다 환영이라고? 이번 주 이사 가려고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어 알겠네. 이해하네. 가게. 이상해. 10분 후. 이상해. 뭔가 이상해. 왜 안 돌아오지? 이것도 환영 아니요? 일기? 학업 보고서를 가져오겠네. 잠시만 기다리게. 나가야 돼. 돌아왔어. 이봐. 너도 이 학교의 비밀을 알아버렸구나.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선 곤란해. 왜냐면 내 임무는 학교의 비밀을 숨기는 거니까. 잘 가, 친구. 랄랄라 랄랄라. 다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수고했네. 이 학교의 비밀은 새어나가지 않을 거야. 이게 엔딩이라고? 시체? 뭐야? 환영이라며. 나쁜 엔딩. 배드 엔딩이구나. 그럼 여기서 분기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꺼. 다시 켜. 분기점이 하나야. 그럼 뻔할 뻔자 스토리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구급약 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가지고 나가 이제. 뭐시오, 뭐가 따라왔어 아까.
잡히면 뒤지는 건가? 여기서 쓰는 거 아닐까? 여기가 아니야? 뭐지? 얘는 뭘 찾고 있는 거지? 열리지 않은 문. B, C, D, E, F. B, C, D, E, F? 그럼 어디서 쓰고 싶은데? 이걸. 깨진 소리, 트리거다. 여기로구만. 도서관? 바깥 도서관? 네, 분기점인데 여기가 좀 어렵네요. 애들 죽어있어. 맞나봐, 맞나봐, 여기 맞나봐. 맞나봐, 맞나봐. 맞네, 맞네. 도서관 들어가는 거 맞네. 올커니. 완전 지쳤어. 이거. 책이 있어. 여기서 한번 써보자. 안 써지네? 저장? 되나? 자, 아마 여기서 그렇지. 오비토, 나에게 눈깔을 넘겨. 사륜한. 아, 안 돼, 내 눈. 아, 내 눈. 아, 죽고 싶지 않아. 아, 안 돼. 안 돼. 안 되는데. 뭐야? 나쁜 엔드 아니야, 이거? 여시. 어? 언제 깨났니? 의식이 없었거든. 눈이 저주 일부분인가? 일단 뭔가 좀 달라진 거 있을 것 같아요. 펜밖에 안 남았어. 그 애한테 고맙다고 전하라고? 어디 있지? 무슨 일이니? 뭘까? 대화 거는 방법밖에 없나? 그래서 왔구나. 어디서 열쇠 찾은 거야? 저주에 대해서야. 아, 이상한데. 거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
도서관 말고 어딘가가 한 군데 더 있을 거야. 도서관 맞아? 어? 얘기가 다른데? 얘기가 다르다. 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깨지? 거울이 많은 곳으로 가야 해. 날 거기로 데려다 줘.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따라가면 죽이는 거 아니야? 쟤는 학교의 비밀을 지키는 게 임무잖아. 뭔가 특별한 거울이. 난 알 수 있어. 과거로 돌아갔었거든. 이게 깨진 거울이었지? 하지만 난 알 수 있어. 자, 혹시 말 거는 거 있나? 어서 서두르라고? 왜? 민다. 나를 죽인다. 이게 우리가 비밀을 숨겨온 방법이지. 전학생, 거기 영원히 있으라고 친구. 이것도 못된 엔딩 아니에요? 아닌가? 게임이 더 이어지나? 그냥 이대로 엔딩이면 나 진짜 화날 것 같은데. 나쁜 엔딩이라고 또? 저기 말고 다른 한 군데 더 있지 않을까요? 이럴 줄 알고 덮어 씌우기를 안 했어. 주위에 기울이고 숫자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도중 마주한 것을 묵살하지 마라. 눈이 붉게 됐을 때 두성에서 뭔가 찾아야 된다고? 일기? 이건 뭐요? 종이 조각? 괜찮아질 거야. 나 괜찮을 거야. 그래. 나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죽고 싶지 않아. 아! 안 돼. 아슈발쿰. 여기가 어디요? 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긴 병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전화 좀 주시... 아니, 이게 아니구나. 자, 여긴 아까랑 얘기가 똑같죠? 자, 상이 정말 바빠 보였어. 고맙다고 전해줘. 이런 상놈이? 잠깐. 그림 뒤에 숨겨져 있던 종이. 자, 상을 만나러 갑시다. 헬로 상.
저주에 대해서야. 여기까지는 똑같죠? 자, 뭐 똑같은 얘기 반복해줘. 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죽었어. 그건 환영이요. 짝 일어나. 아야. 가자. 이렇게 된 거구만. 저학년 정신치료. 방과 후. 종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있나? 일단 따라가기 전에 그림들이 다 정상적으로 바뀌었네요. 양호실. 안 따라가고 일로 가면 어떻게 되나? 상을 따라가야 해. 결국 따라가라네. 여긴 결국 뭐였던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탕비실? 숨겨진 방을 찾아야 해. 뭐지? 숨겨진 방. 어딨지? 여자 귀신. 아직 풀리지 않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것도 나쁜 엔딩이잖아. 종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종이를 갖고 오면 제7장이 나오는구나. 출구. 오우 시벌 뭐여. 어우 두야. 어우 다행이다. 키가 작아서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네. 야, 문 열어. 야, 장난치지 마. 빨리 문 열어. 헐, 안 열어줘. 자, 따라갑시다. 길을. 자, 세이브. 뭐야, 어쩌자고? 이거, 아이고, 환영이요. 열리질 않아. 진정해. 침착해. 난 어차피 뒤진 목숨이라고. 녀석이 날 속였어. 녀석이 돌아와서 날 죽일 거야. 다 죽였을 거야. 그래, 종이 조각. 내 베프에게 그녀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줬다. 그는 그녀를 죽이고 모든 걸 끝내서 이 학교의 모두를 구하려고 했다. 그러면 저주는 깨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죽었다. 하지만 환영은 멈추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 죽어갔다. 교장이 내 친구와 나에 대해 알고 있다. 교장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 교장은 우리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교장은 외부인이 저주에 대해 아는 걸 두려워한다. 왜냐면 그걸 알게 되면 아무도 이 학교로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니까. 정말 욕심 많은 인간이다.
우린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는 우리가 그 여자애를 죽였다는 걸 아니까. 교장이 경찰에게 증거를 제시한다면 우린 끝이다. 그래서 비밀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의 임무가 시작된다. 이거 살인교사죄로 교장도 같이 체포되지 않나? 방조죄인가?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려고 한다. 하지만 내 친구와 나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 그 애들은 저주와 비밀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난 시체들을 숨겨진 방 안으로 내던졌다. 이 학교에서 가장 좋은 점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비밀을 지키고 학생들을 죽이는 일에 난 진절머리가 난다. 전학 가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교장이 내 친구를 1년 더 다니도록 했다. 그리고 전학생으로서 그 임무를 계속해 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는 걸 즐기는 듯 보였다. 미친 거야 이거? 뭐? 학교가 미쳤어? 다음 사라질 대상은 나인가?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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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어. 빨리 생각을 해야 돼. 뭐지? 칼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 잠겨 있어. 칼을 가져갔나? 비밀번호? 삐빅. 비밀번호가 뭐지? 뭐야? 끝났어. 하하. 뭐지? 뭐야, 밤이 되니까 학교가 갑자기 폐건물이 됐어. 바로 나가볼까? 여기 나가는 길 있잖아. 안 나가죠. 뭐 열리는 소리 들렸는데? 잠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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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까지 그 ABCDE BCDEF 그건 왜 있던 거야? 비밀번호가 아니라면? 아 저기 아 무너지는 거구나. 환영을 보고 있는 건가? 도서관으로 가야 되나? 그런 거 같죠? 칼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도서관인가? 모든 게 여기서 시작했잖아. 1분 남았어. 뒤짐 엔딩.
비밀번호가 뭐지? 이것도 나쁜 엔딩 같은데? 뭔가 비밀을 파헤쳐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뭐지? 나쁜 엔딩이 3개, 해피엔딩이 하나 라고 얘기하네요. 나쁜 엔딩 3개는 다 봤고 해피엔딩이 뭐지? 비밀번호가 뭘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2번이 아니야 뭐 하는 거야? 2번 숫자를 왜 기억해? 숫자는 본 적이 없는데? 다섯 글자. 삑 잘못된 번호입니다. ABCDEFGHIJ 다시 찾아야 돼. 비밀번호. 솔직히 비밀번호 486 아닙니까?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8번 웃고 6번에 키스를 해줘. 내가 알기로 비밀번호 486인데 9. 어? 설마 9, 11, 14 9, 11 번호가 뭐였지? 9, 11 14 91 I, K 잠깐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23가 있지 않았나? 23이에요? W네. 어? IKNOW, I know 아니야?
I know 같은데, I know? 난 안다? 아이 K N O W 맞아, 아이노우야. 죽어 자식아. 하하하 이제 다 끝났어. 소식 들었어? 경찰이 실종된 학생들을 찾았대. 하지만 죽어 있었대. 현장에서 피로 뒤덤벅된 칼도 하나 찾았대. 살인범은 10A학급에 있던 투안이란 학생이었어. 그는 정신병원에 옮겨졌대. 끔찍하지? 학교가 폐가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진실은 그 애만이 알겠지. 끝? 저주가 오고 있어. 트루 엔딩. 흠. 그럼 해피 엔딩은 어떻게 보는 거지? 트루 엔딩 아니 뭐냐 배드 엔딩 세 개 트루 엔딩 하나에 그 해피 엔딩 하나 있구나. 칼을 들고 가지 않는다로 해서 뭘 해야 되겠구만. 결국 낚시였구만 이거. 그대로 낚였네요. 거의 뭐. 자, 칼을 들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까? 일단 도서관은 아닌 것 같고. 분기점이라. 뭐야 이거? 펜? 죽여버릴 거야. 이미 많이 죽였잖아. 죽어. 헐.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여자애를 저 죽인 집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니야. 아 소 소 소 지금은 어때? 칼을 가지고 있어. 나빠. 내가 준비도 안 했다고 생각했니? 네가 날 부딪히고 이 방을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착각이야. 너 저 밑에 있는 시체 더미에 쌓인 시체가 될 거라고. 넌 죽었어. 미쳤어. 하지만 걱정 마. 너 말고 또 한 명의 호기심 많은 녀석이 있으니까 너처럼 말이야. 응? 너 그거 아나? 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식아, 펜은 칼보다 강하다. 죽는 건 너야. 펜은 칼보다 강해, 이 새끼야.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다 끝났네. 내 인생 좆됐네. 사람 죽였네. 인생이 좆됐어요. 사람을 죽였다. 아, 돌아가야지. 이거 환영 아니야, 이것도? 일단 이리로 갈 수 있나 한번 볼까요? 여기가 나가는 길이잖아. 안 되네.
자, 힘든 마음을 움켜잡고 벽을 짚고 간다라는 느낌으로다가 여기도 안 들어가시네. 무조건 일로 가야 되는 그냥. 설마 하는데, 정말 설마 하는데, 얘도 교장한테 협박당해가지고 이제 얘가 비밀의 수호자가 된다는 그런 엔딩이면 난 이 게임을 진짜 갈아치워버리겠어. 화장실? 안 되네. 자, 도서관으로 가는 거 말고 다른 데로 가는 거 없나? 쭉 가봅시다 한번. 지나가시네. 들어가지지 않네. 지나는 가지는데 들어가지진 않는다라. 그럼 결국은 갈 곳은 한 군데로 정해져 있네요. 답정너네. 답정너, 넌 대답만 하면 돼. 답은 정해져 있어. 거의 자정이네. 이게 내 마지막인가? 경찰이 시체들을 발견했다. 교장은 끔찍한 짓을 저지른 죄로 체포되었고 죽은 학생들의 유가족은 그에게 분노하고 또 그를 증오했다. 학교는 공식적으로 폐교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그 후로 저주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약간 좀 허무한데? 얘 누구였지? 안경 쓰네. 해피엔딩? 끝이야? 또 없어? 자, 혹시 모르니 뭐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 이거 한번 빨리 넘겨볼게요. 디엔드. 방금 마지막에 뭐 같은 거야? 방금 뭔 글자 나...